차가운 겨울바람이 남쪽 바다를 휘어 감으면 강진 마량 앞바다엔 초록빛 매생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곳에 오면은 매생이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매생이 어디 있대요? 이 위에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제가 소문 듣고 왔는데 얼른 갈래요. 예. 아니 바람이 이렇게 센데도 가요? 아이고. 환경에 예민한 매생이는 오염된 물에선 바로 녹아버리는 탓에 남해안에서도 청정 해역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강진 매생이는 뇌만 깊숙한 질 좋은 갯벌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가늘기로 소문이 자자하지요. 지금 이게 바다에 매생이를 만나기는 했는데 이 다음 작업이 채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보니까 엎드려가지고 하던데 그거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없고요. 예. 바로 여 걷어서 실어가지고 예. 밖으로 빼서 집에 와서 바깥에서 작업장에서 바다에서 안 하고 예.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요. 예. 아유 예전에 저 잠깐 했다가 멍드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아유 말도 마세요. 춥고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편네요. 근데 여기 논도 아닌데요. 허수아비가 보이거든요. 저 허수아비는 왜 있어요? 오리를 쫓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 아 아까 후다닥 도망간 게 오리죠? 예예 그렇죠. 오리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많이 먹어요 걔네들이? 예. 한번 떼거지로 몰려들면은요. 네. 이 매생이 밖에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요? 예. 제가 가서 소리라도 질러야 되겠네. 저리 가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겠어요. 예. 그렇게 오리를 뽑기 위해서 리벨을 진짜 연구도 예. 많이 합니다. 해도 저희들이 예. 그래도 오리한테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얘네도 이렇게 맛있는 걸 맛을 봤으니까요. 포기가 안 되죠.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의 뜻의 순수한 우리말 이름인 매생이. 매생이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해조류 중 가장 가는 실크 파래로 입에서 살살 녹는다 해 바다의 솜사탕으로 불립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 정도 채취를 하세요? 이제 그 걷는 양에 따라 틀리지만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라고 하면 대충? 무조건 톤은 1톤은 넘는다고 봐야죠. 기본 1톤은 넘고 예, 예. 그럼 채취하자마자 바로 또 수작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루 안에 다 해결해야 되죠? 예. 매생이 농사는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과거엔 김 양식장에 자라는 잡초 신세를 면치 못했던 매생이. 그러나 지금은 겨울 바다의 보물로 어민들과 식도락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덕분에 매생이를 만지는 어민들의 손도 마를 새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12월 말쯤에서 2월 말까지는 그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1년 사계절 중에 가장 추울 때만 만날 수 있는 귀한 매생이네요. 매서운 겨울바람에 씻기고 흔들리며 맛을 입는 매생이는 특유한 맛과 향을 자랑하는데요. 남도의 겨울 밥상에 빠지지 않는 별미가 된 지 오래지요. 어머니, 지금 예쁜 따님 머리 빗겨주듯이 지금 제기 만드시는 거죠? 예. 이야, 이게 벌써 10개. 예. 제기 얼마나 하신 거예요? 30년 다 돼가요. 30년? 우리 어머님 자녀분들은 우리 제기만큼 이 사랑으로 크셨네요. 아, 그렇지요. 대학도 보내고, 아이고, 실장가 보내고. 아이고. 야, 그 좋은 매생이는 눈으로 보시면 딱 아시겠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질이. 질이. 예, 예, 예. 나쁜 것은 얘가 뭉클뭉클하니 울퉁불퉁한데 이게 곱게 내려오는 거. 그러면 이렇게 딱 만져보시면 올해 매생이 농사가 풍년이다 아니다 이렇게 벌써 그렇지요. 아 감이 딱 오시겠네요. 매생이 떡국부터 매생이 전까지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바쁜 어민들의 언 속을 녹이기엔 뜨끈한 매생이국이 제격이지요. 네, 정말 뚝딱하게 만들어졌어요.
매생이 국이죠. 네. 근데 이 안에 매생이하고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름이 살짝 바뀔 것 같아요. 네, 재료에 따라 이제 탕도 될 수 있고, 예. 이제 떡국 넣으면은 매생이 떡국 되고, 이제 라면, 매생이 라면 되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오늘은? 매생이 국. 그리고 그 안에? 탕이 이제 구라고만 집어넣고. 그렇으니까 매생이 굴국. 네. 일단 국물 맛부터 먼저 볼게요. 국물 맛부터. 와, 나 이렇게 입 안에 넣자마자요. 행복해요. 진짜 맛있다. 굴하고 매생이하고 일단 이렇게 같이 건졌어요. 요거 일단 먼저 보고 먹고요. 매생이 없어요. 뭐 매생이 씹혀야 되는데 굴밖에 없어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원래 부드러워요? 이건 원래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소화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초록이 주는 게 마치 이 강화 하분마을 앞에 앞바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다가 그대로 옮겨졌는데 짭조름한 맛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맛으로 여러분 상상보다 더 부드러워요. 네. 겨울 바다를 뚫고 우리 매생이가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딱 봐도 싱싱해 보이지요. 초록 빛깔에 영양 가득 품은 이 매생이 놓치지 마시고 꼭 한 그릇 뚝딱 드셔보시길 바랄게요.